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워싱턴 거리를 DC 거리를 걸으면서 백악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 건물들을 구경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지금 올드 정부 청사고요. 지금은 청사를 저 반대편에 있는 저쪽으로 옮겼답니다. 저기가 현재 지금 정부 청사입니다. 네, 지금 걸어서 화이트하우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화이트하우스가 이제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. 워싱턴 DC를 걸어서 화이트하우스로 갑니다. 네, 여러분, 지금 화이트하우스에 왔는데요. 지금 그전에는 저 안쪽까지 가서, 안쪽은 아니지만 저 펜스 옆으로 가서 찍을 수 있게 했는데, 지금은 펜스를 한 칸 더 물려놨어요. 지금 저 펜스가 지금 낮아서 어떤 사람이 저쪽으로 넘어갔나 봐요. 그래서 지금 펜스를 지금 이렇게 낮은 데서 이렇게 높게 다시 펜스 공사를 하고 있어요. 울타리 공사를. 그래서 지금 한 칸을 이렇게 물려 나와서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밖에 볼 수가 없네요. 아쉽게도 좀 가까이서 찍으면 좋은데 지금 가까이 찍을 수가 없어요. 요즘 예, 여기는 화이트하우스입니다. 네, 이렇게 찍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요. 화이트하우스가 저게 대통령이 사는 궁인가 싶네요. 네, 너무나 좀 그러네요. 네, 제가 좀 당겨 보겠습니다. 줌을. 네, 경찰들이 지금 예, 펜스 옆하고 앞쪽을 다 지키고 있고요. 예, 여기는 이렇게 화이트하우스 주변입니다. 공원이 있고요. 네, 지금 펜스 공사를 한다고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해놨어요. 이 펜스를 지금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저쪽에 이만큼 만들었어요. 그런데 지금 여기 투데이 화이트하우스 펜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펜스 공사를 한대. 여러분, 줄라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1년까지 한답니다. 대통령의 펜스 공사는 대단해요. 펜스 자체를 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네요. 네, 이렇게 예, 뭐 자기 원하는 바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네. 네, 아쉽게도 화이트하우스는 이렇게 여러분 보여드립니다. 좀 가까이서 찍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뭐 펜스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확실히 보이네요. 여기는 낮은데 저쪽은 훨씬 높게 저렇게 만들었어요. 이 펜스를 다 고치고 나면 저 안까지 갈 수 있겠죠? 예. 네, 화이트하우스 앞에는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. 네,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겨울인데 아직도 이제 단풍들이 좀 남아 있네요. 네, 여기 높에서 보니까 조금 화이트하우스가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고요. 네, 화이트하우스의 공원이었습니다. 네, 이건 라파테 장군의 동상이랍니다. 네, 여러분, 여기는 미 재무성입니다. 저성입니다. 모든 미국의 정부의 돈을 여기서 다 관리하는가 봐요. 네, 여기는 지금 백악관 있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조금 더 와서 여기 거리입니다. 네, 거리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This is a, okay. Have you seen the White House yet? Haven't yet. Why don't you guys go check that out? Let me finish my coffee. I just got. 네, 이 건물은 내셔널 메트로폴리탄 뱅크입니다. 은행입니다. 네, 미 재무부를 이렇게 지나왔는데요. 이 와, 엄청 커요. 엄청 크죠? 네, 앞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엄청 커요. 와. 여기 미국의 돈이 다 들었겠죠?
세 개의 돈이 들었을까요? 와, 예, 하여튼 엄청 큽니다, 여러분. 너무 커요. 네, 뚜벅이처럼 걸어서 여기도 왔습니다. 오늘 좀 날씨가 계속 춥다가 지금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아요. 춥지 않고 날씨가 좋아요. 진짜 가을인 것 같네요, 여기는. 우리는 벌써 겨울이래. 눈이 오고 겨울이라서 엄청 추운데 여기는 뭐 시카고보다 덜 추운 데인가 봐요. 여기는 호텔 워싱턴입니다. 호텔 워싱턴. 자, 워싱턴 DC를 걷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겨울에 왔는데 지금 가을의 끝자락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네, 이제야 겨우, 이것도, 여기도 미 대문성입니다. 지금 이렇게 걸었는데. 예? 네? 아, 이게 정면인가 봐요. 네, 이제 대문성을 지나왔는데요. 대문성 앞에서 저쪽에 가운데 하얀 거 보이죠? 지금 국회의사당을 가고 있습니다. 국회의사당. 네, 여기 지금 조금 더 걸어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 건물은 바로 네, 이 건물은 커머셜 디파트먼트라고 상무성입니다. 상무성이라고 하네요. 상무성이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이 건물이 엄청 크네요. 네, 네, 이것도 정부기관의 커머셜 디파트먼트입니다. 네, 상무성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내일은 내일 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